보스러운 음악을 정의하자면 어떻게 낯선 것들과 낯설지 않은 것들의 경계에 있는 음악으로 항상 표현을 많이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들어본 것도 아니고 들어보지 않은 것도 아닌 약간 그런 음악들을 이제 항상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또한 분만 더 어떻게 더 이게 사실 대장님이 하고 다니시던 말씀이어 갖고 아. 저희는 사실 여기서 리플레이만 할뿐 저희 의견을 더 넣긴 쉽지가 않아요. 그렇군요. 철저한 계급 사회라. 아니 네. 각자 의견을 말해봐. 사실 저번에 편하게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서 말을 지금. 이번에 새 앨범 제목이 제 기술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 일색입니다. 그 1집에 대한 부담이 컸잖아요. 근데 이제 뭐 늘 그렇듯이 1집이 역시 베스트야.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작업하시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. 걱정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보통 이제 걱정이 생기기 전에 이현 형이 많이 이렇게 그 선에서 잘라주셨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뭐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라 저희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뭐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예, 뭐 걱정은 우리에게 사치야 막 이런. 네네네, 뭐 걱정할 틈이 없었다. 뭐. 네, 그렇게 강한 리더였나요, 좀? 사실 좀 시켜주셨으면은 저희가 오히려 좀 더 편했을 텐데 딱 이렇게 막 답은 안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이렇게 들고 가면은 이제 한 반녀를 끝없는 반녀와 뭐 다른 방법을 좀 더 뭐 고민해보겠니? 네, 고민해봐라. 그 해외 유명한 프린스라는 아티스트 스타일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. 4시간 동안 사라졌다 나타나가지고 이거 했니? 사실은 제가 뭐 약간 독재적으로 결정을 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또 이런 현명한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밴드가 제 길을 잃지 않고 잘 노력하면서 서로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